가게. 이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중심을 잡다가 그냥 구멍이 생길 걸 알면서 막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기 전에 손으로 여기 있죠. 까. 까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기 전에 얘를 여기 옆에를 눌러서라도 힘들면 양손으로 해요. 여기는 항상 나와 있어야 돼. 딱딱한 게. 이 지른 걸로 된 거 말고. 얘를 옆구리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얘를 살살 붙여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는 꼭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랑 여기 이 밑에를 이렇게 잡아주고 물 주고 밑에 여기랑 여기로 힘을 줘서 얘가 들어가야 돼. 힘을 가해야 돼. 너무 가만히 있는 건 힘주는 게 아니야. 세게 눌러서 쏙 들어가야 돼. 그리고 살살 올리는 거지. 하다가 물 없으면 다시 물도 묻죠. 끊어서 해도 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거 하라는 거 있지. 여기 이렇게 올라오다가 계속 올라오지 말고 가다가 일로 와서 뼈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얘를 항상 튀어나오게 딱딱하게. 근데 일부러 한번 해볼게.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여기 지금 아까 들어간 게 약간 훅 들어가. 훅 들어가고 여기 뻘이 가득 차 있어. 여기 가득 찬 걸 알면서 그냥 막으면 안에 그 공기층이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뭘 컵을 만들잖아. 나중에 굽을 깎을 때 뒤집어서 굽을 깎으면 구멍이 다 생겨 있어. 그러니까 다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이럴 때는 막지 말고 꽉 눌러. 까. 까, 까. 손을 넣어서 까서라도 까고 물을 주면서 옆으로 애들을. 근데 아까 되게 깊었나 봐. 많이 그랬나 봐요. 이게 훅 들어갔어. 생각보다 깊었어. 몸을 또 팔을 붙이는 거지. 또 힘을 써야 되니까 살살 붙이고 여기로 눌러서라도 얘는 딱딱한 애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내려. 내리고 조절을 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다가 뼈로 이렇게 모양을 내가 일부러 의도를 내가 만들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일부러 여기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만들어줘. 항상 조금이라도 나와 있어야 돼.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물을 잘 쓰면서 힘을 생각보다 여기까지 써야 돼. 여기까지 하고 뻘 놓치고. 아, 아니다. 왜 여기 공기 들어갔나? 일부러 하다가 일로 와서 여기를 누르면서 하잖아. 할 때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일부러 괜찮으면 그때 꽉 눌러.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되면은 제껴. 지르면 일부러 까. 일부러 까서 딱딱한 거 확인하고 모양을 의도적으로 여기 이런 데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가 하니까 이렇게 속도도 중요하고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속도를 신경 쓴다고 쓰는데 뭐가 안 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페달을 밟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일로 와서 얘는 이렇게 있고 얘가 붙여. 이렇게 얘가 갖다 들이대. 가만히 있다가 뛰어.